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우한 교민을 제외하면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 문제라는 시각도 없지는 않지만 자치단체들의 눈물겨운 방역 노력이 코로나 청정 지역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장석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파남기지입니다. 중무장을 한 직원들이 열차 안에서 청소와 소독 작업을 벌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비상이 걸리면서 전국적으로 경계 단계의 조치가 내려졌지만 대전 도시철도는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심각 단계에 준해 대처하는 중입니다. 탑승객의 접촉이 많은 손잡이와 봉소독은 물론 매달 두 차례 하던 전동차 소독 작업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소독 인원은 12명. 하지만 도시철도 공사 직원 가운데 13명을 차출해 투입시켰으며 장기화에 대비해 다음 주부터는 공공 근로 인력을 대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이 접촉하는 손잡이 또 이제 스탠봉을 위주로 전체를 닦고 있고요. 또 기지에 입고됐을 때는 종합 청소를 해야 됩니다. 살균, 소독, 나머지 청소까지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도 소독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탑승객이 접촉하는 개찰구는 물론 에스컬레이터 손잡이까지 접촉이 많은 부분을 철저히 소독합니다. 각 자치구도 다중시설에 대한 집중 소독에 들어갔습니다.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상가를 비롯해 한밭도서관, 터미널 등도 방역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앉는 의자와 손잡이 등을 중심으로 소독 요원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24시간 집중 방역을 벌입니다. 보건소에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렇게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회 정도 한 번 더 횟수를 늘려서 일주일 내내 지하상가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각 자치단체는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갖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차단 방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